2023년에 네. 복 만드는 방법 없어요? 복 만드는 방법? 봄? 복. 아, 복, 복, 복. 봉? 봉, 갑자기 봉? 발음이 안 좋아요. 어, 피곤하신가 봐. 선생님도 네. 피곤하시지. 2023년에 복 들어오게 하는 방법, 복 만드는 방법. 네. 이게, 아유, 또 나만의 비법을 또 알려드려야겠구만. 근데 이거 갖고 또 이상하게 막 전화하지 마세요. 댓글 달지 마세요. 이거를 충분히 보세요. 제발 쇼트 영상만 보지 마시고, 본 영상을 좀 보셔. 샤워기 이거 엄청 먹었는데. 아, 샤워기 동전도 막 계속 뭐, 나 저는 뭐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. 근데 자 끝까지 이거를 본 영상을 좀 시청하시길 권하고요. 이거를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 치면은 왜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정서의 특징이 뭐냐. 뭐든지 준비를 해놓고 맞이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잖아요.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서잖아요. 근데 이걸 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2022년도에 미리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. 그 방법이 뭐냐. 곧 있으면은 양력으로 12월 달이에요. 12월 달 들어가면서 동지가 있어요. 동짓달. 이 동짓달에 하는 게 뭐냐면은 올 한 해 액사났고 수사 나온 거를 막아놓고 내년에 있을 2023년에 있을 큰 복이 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동지의 동지 풀이를 하는 그 이유예요. 근데 올해에는 아마 노동지일 거야. 그래서 아마 팥죽을 쑤셔야 되는 해인데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팥죽을 사셔도 돼요.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팥죽을 사셔도 돼. 사가지고 문간에다가 세기퉁이에다가 이 쟁반 같은 거 있죠. 그럼 이렇게 세 숟가락씩 탁탁탁 해서 바깥에다 내놓으세요. 그러고 나면은 충분히 이 올 한 해 안 좋은 기운들도 풀어가고 내년에 있을 좋은 운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첫 번째 방법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딱 하나야. 일출을 보세요.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출 보고 막 그런 거에 되게 목을 매시잖아.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. 왜냐? 첫 해에 양력 아니야. 음력이야. 구정이야. 또 양력이래 음력이래 따지지만 무당은 무조건 음력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정월달에 첫 뜨는 그 해의 기운을 받으면 해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에요. 복의 기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기운을 가장 먼저 내 눈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육신에 그 빛을 세게 한다면은 올 한 해 충분히 좋은 복 받고 시작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여기까지.